태권도 학원 수업을 저녁으로 늦췄대. 그래가지고 나도 바꿨지. 나도 저녁 수업으로 바꿨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루기 상대가 그 형이 됐던 거야.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천천히 올린 상태로 이렇게 통! 일반 남자, 이성애자 남자를 짝사랑해가지고 막 힘들어 보고 이랬던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내성 지향성을 깨달아서 막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나는 그걸 깨달았어. 남자애들이 이제 빈집에 모여가지고 막 그때 푸르나 당나귀 막 이런 거로 야한 동영상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막 보는데, 그때 친구들은 이렇게 여자의 몸을 보면서 우와씨 우와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남자의 몸을 보면서 뒤집어져. 서로 같은 영상을 보는데 시선과 초점이 다른 거지. 그때는 내가 뭐 게이, 동성애자 이런 걸 모르니까 나 비정상인가 보다, 나는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자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제가 다녔거든요. 엄마 아빠는 내가 되게 마르고 여리여리하고 이러니까 남자는 태권도 배워가지고 자기 몸 지킬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날 보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좀 뭔가 친구들이랑 좀 다르니까 남자답게 뭔가 이렇게 하고 해야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내가 살던 빌라 바로 옆동이었어. 걔네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친했어. 걔도 우리 집에 놀러오고 나도 걔네 집에 많이 놀러가고 했는데, 내가 5학년 때인데 걔네 친형이 6학년이었어. 학교에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고 노란색으로 막 염색하고 넘기는 이런 머리 같은 거, 좀 양아치 머리 같은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뭐야, 말포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축구도 잘했어. 맞아, 그 축구부 주장이었거든. 그리고 피부가 까맸어. 걔네 형제가 둘다 피부가 까맸어. 그 형이 되게 막 동생 막 때리고 되게 좀 무서운 형이었거든. 이상하게 내가 이제 그 걔네 집에 놀러 가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 걔네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 되게 예뻐해 주는 거야. 태어나서 야동 보면서 설렜던 이후로는 아마 실제로 누구를 보면서 설렜던 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집에 놀러 가면은 형이 막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걸 해. 야, 나와서 먹어. 이러는데 동생보다 나한테 더 많이 주고, 동생한테는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괴롭힘 당해본 적 없고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형을 보려고 내가 그 친구 집에 좀 자주 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태권도 다녔다 그랬잖아. 태권도장을 또 걔네랑 같이 다녔거든, 그 형제랑 나랑. 내가 그때 태권도 1단이었어요. 그내 나이 치고는 좀 1단을 좀 빠르게 땄지. 태권도를 가면은 또그 형도 있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그때 검은 띠였어. 나는 이제 검품 띠, 품띠? 빨간색이랑 검은 색깔 줄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도 몇부 수업, 몇부 수업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형이 안 보이더라고. 태권도 수업을 이제 낮에 다니다가 그 형이 안 보여가지고 물어봤지. 학원 갔다가 와야 돼가지고 이제 태권도 학원 수업을 저녁으로 늦췄대. 그래가지고 나도 바꿨지. 나도 저녁 수업으로 바꿨거든요. 저녁 수업은 좀 높은 급수들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흰띠, 노란띠 이런 애들은 이제 낮에 수업을 들어야 돼, 애기들이라서. 나 같은 이제 일단 이렇게 유단자들이 보통 이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었거든, 저녁 수업을. 그리고 그 태권도 같은 경우에 국기형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좀두 가지예요. 하나는 품새 시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겨루기 시험을 이렇게 보거든요. 품새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하는, 막 고려, 금강, 뭐 이런 거를 이제 품새 시험이라고 그러고, 겨루기는 가슴 보호대 차고 머리 보호대, 헤드기어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가슴, 배 이런 데를 발로 차면은 1점, 머리를 차면 2점인가? 아무튼 점수가 더 높아요. 보통은 이제 내가 나랑 같은 단 애들이랑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루기 파트너, 겨루기 상대가 그 형이 됐던 거야. 저 형은 검은띠고 나는 품띠인데, 아씨, 발로 막 머리 맞고 하는 거 아닌가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밌는 거야. 그 형이랑 이렇게 겨루기를 할수 있는 게,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한단 말이야. 실제 막 경기 이런 거면 막 살벌하잖아. 그 태권도장은 막 살벌하게까지는 안 해요. 막 진짜 발로 팍 차고 막 이런 건안 하고 살살 한단 말이야, 그냥 점수 내기 정도로만. 그리고 심지어 그 관장님도 "윤기야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장님이, 나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안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발차기가 빨리 나가려면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스텝을 밟다가 팍 차는 게 빠르게 나간단 말이야, 발차기가. 스텝을 밟는데 막 이게 처음에 가가지고서 공격을 못 하겠는 거 있지. 뭔가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부끄러운 거야. 무서운 거보다도 좀 부끄러운 게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X 형을 내가 어떻게 발로 차지?
너무 미안하고 감히 발로 찰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먼저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머리를 통 이렇게 치는 거야. 팍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천천히 올린 상태로 이렇게 통 끝에서 살짝 튀기는 이런 발차기를 해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탁 맞추는 거야. 그 뭔가 살짝 열받잖아. 열도 받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웃으면 원래 관장님한테 혼나거든요. 별의별 때 웃으면 안 되고 이빨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 막나 보면서 웃고 있어. 관장님 모르게 막 이렇게 맞고 짜증 나는데 이씨 뭐야 하는데도 나도 같이 막 웃음이 나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다 피하는 거야. 스텝을 밟으면은 발차기 들어오는 거 예상해가지고 뒤로 확 빼고 막 옆으로 피하고 막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확 이렇게 막 피하고 막확 피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 발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겨루기 시간이었다. 머리 한두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았다. 5학년 때 6학년 올라가면서 그 이제 형은 중학교로 간 거잖아. 그래서 내년 1년만 기다리면 또 같은 학교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겠지? 그런 기대는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형이 잘해주기도 했고 그 형이 싸움을 되게 잘하니까 무서운 형들이 나 괴롭혀도 저 형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왠지 나 보호해줄 것 같고 뭔가 그런 기대를 솔직히 없지 않아 하고 있었는데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갈때 어머나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지. 백운중학교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덕원 초등학교였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대안중학교를 가. 내가 그때 주소지가 의왕시로 되어 있었어. 그 의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백운중학교로 배정이 된 거지. 친구 하나 없이 진짜 혼자 중학교 배정을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그 형도 이제 못 보고.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입학할 때 많이 서러웠어요. 나왜 백운중학교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되게 원망하고 막 이랬거든. 그런 거 보면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 막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정말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 어렸을 때라 그랬겠지 뭐 아무래도 진짜 사람을 몰랐었으니까. 예쁜 소중한 책갈피 같은 느낌. 초등학교 때는 정말 풋풋하고 좀 순수했던 그런 거였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별로 순수하진 않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쭉이 친구가 있었어요.